오늘 점심은 강릉에 있는 초당 할머니 순두부 왔어요. 여기 리뉴얼 했나봐요. 완전 깔끔해졌어요. 옛날에 와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곳은 처음이네요. 여러분, 전 지금 강릉으로 왔어요. 여기 초당 순두부라는 곳이 왔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 3시인데도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많죠. 제가 여기 초당 순두부에서 나온 메뉴들이에요. 이거는 두부 감목, 얘는 순두부빵, 그리고 이거는 얼큰 순두부예요. 이렇게 비지찌개도 좋고요. 심하게 나왔습니다. 얘는 옥수수 동동주. 그냥 순두부. 역시 진짜 핸드메이드는 맛있는 것 같아요. 얼큰 순두부랑 그냥 순두부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두 개 시켜 먹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두부 밥모도 주문했어요. 네. 오늘 다 두부두부야. 비지찌개도 맛있어. 맛있는 강릉 색조수 호텔이에요. 이렇게 바다 뷰라서. 이렇게, 우와! 완전 바다 바로 보여. 너무 이쁘다. 짠! 여기 지금 생초스에 있는 16층 인피니트 풀에 왔거든요.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그런지 물을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사진 찍으면. 강릉 어시장 왔어요. 회사로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은총의 집이에요.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회가 있는데 가격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네요. 와. 왔어요. 강릉 오면은 꼭 와야 한다는 횟집인데 싸고 맛있다 그래갖고 저도 지금 광어랑 주문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거 잡고 있고요. 이거 사가지고 가고 강릉시장에서 꼭 먹어야 된다는 베니스 닭강정 그것도 가져가려고요. 저는 호텔에 가서 포장한 거 그대로 먹을 예정입니다. 가서 만나요. 중앙시장인데 지금 베니스 닭강정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바로 드셔요. 강릉 오면 꼭 와야 된다는 엄진의 포장마차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 이거 그냥 픽업해서 가려고 다 구입해왔는데 이거는 은총의 집에서 구입해온 방어랑 광어, 이거는 대미닭강정, 이거는 엄진의 차에서 꼬마띠를 넣고 있어요. 같이. 여기는 주문진에 있는 도깨비 촬영지였어요. 짠! 이렇게 방파제, 예, 기억나시죠? 여기 은탁이랑 제사랑 공유님이 여기서 촬영했었는데 저 그때도 2년 전인가?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사진 찍고 갔었거든요. 네, 오늘도 궁금해서 또 들렸습니다. 짠! 아직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되게 놀라운데요. 그래도 온 김에 바다도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가야죠. 파도 소리 좀 들어보시겠어요?